장거리 운전에 몸이 다소 고단했는데요. 차창 밖을 스쳐가는 풍광에 위안을 받으며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낯선 길을 따라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가장 짜릿한 절경을 선사하는 곳 트롤퉁가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다녀오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요. 네, 지금은 이번 노르웨이 여행 중에서도 가장 긴 여정을 갖고 있는 트롤퉁가라는 곳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좀 일찍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지금은 7시입니다. 아침. 지금 도착했네요. 트롤퉁가 트레킹을 시작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다행히 주차할 곳이 꽤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기 위해 이곳 주차장에 텐트 치고 밤을 보내는 여행객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일 산을 걸어야 하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챙깁니다. 오늘 여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좀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은 빠짐없이 다 챙겼으니 이제 산행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 물을 구하러 갑니다. 저 물을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좀 당연스러워진 일인데요.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그나마 비용 절감을 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물인데요. 노르웨이 수도물은 100% 식수로 이용 가능해 빈병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화장실 물을 써서 먹어도 돼요? 네. 약간 우리나라 지하수 같은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수돗물 치고는 좀 굉장히 차갑고요. 꽤 맛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역시. 여기가 트롤퉁가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트롤이 이렇게 생긴, 네, 판타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트롤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트롤퉁가까지 앞으로 약 11km의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산행은 돌계단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오르막길이 심합니다, 경사가. 산길 초반부에서 시작된 오르막길은 약 900m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드넓은 평원지대가 펼쳐집니다. 반지의 제왕의 엘프족들이 사는 그런 등산 마을 같은 느낌도 있어요. 트롤퉁가 트레킹은 7월에서 9월까지만 가능한데요. 산에 눈이 언제 녹느냐에 따라 입산 시기가 매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이 워낙 높다 보니 7월 중순에도 눈바지를 걷게 되네요. 눈입니다.
한여름에 또 눈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고원이의 눈 맛은 어떨까요? 얼음 과자인데요? 설탕만 좀 넣으면 완전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아요. 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과감히 옷을 벗는 겁니다. 어린 아기 등반객을 만났는데요. She or he? She. Yeah, she will be the youngest person to go Chortonga, right? Maybe. How old is she? Almost 2 years. 2 years? Wow. Almost. 진짜도 안 돼요, 어린애가. 지금 트롤통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막 힘들어했던 게 지금 창피해지는데요. 아기가 너무 귀엽네. 트롤통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그 웅장한 협곡 사이로 표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트롤 퉁가가 이어지는 그 피오로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벽 아래 드넓은 피오로가 보입니다. 거대한 협곡, 잔잔한 피오르에 하늘과 절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경치에서는 뭘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와, 컵라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길을 나선 지 5시간이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찬바람에 뜨거운 국물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제가 이 노르웨이에서 트롤퉁가에서 이 높은 협곡 위에서 저 피오르를 보면서 라면을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못 해볼 경험일 것 같아요. 살면서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니 세상 부러울 곳 없는 식사가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지금 여기 좀 기온이 낮은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라면 맛은 제가 여태 먹어본 컵라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